안녕하세요.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종도에서 인사드린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자, 오늘은 영종도에 잠깐 바람 쐬러 나왔는데 바이크 중에 우랄이라는 기둥을 타고 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랄 바이크라고 하면은 이게 원래는 이게 러시아제 브랜드입니다. 우랄. 근데 BMW에 R엔진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식도 그렇고 BMW와 100% 동일합니다. 물론 최신의 그 바이크들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70년대의 그 R엔진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어요. 약간의 뭐 변화는 있을 수 있었겠지만 거의 그때 당시에 BMW R엔진 바이크 형상을 그대로 띄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엔진에서 뒷바퀴 구동계로 오는 샤프트가 이렇게 노출이 그대로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BMW 바이크들은 대부분 케이스로 커버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70년대 옛날에 그 도면 그대로 그냥 만들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생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소련이 그러니까 러시아 브랜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러시아의 그 우랄이라는 브랜드가 그 BMW 모터사이클에 그 부품들을 조금씩 생산을 했었는데 자국의 그 자체 생산 같은 그런 오토바이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신뢰성 있는 바이크가 필요했고 그래서 BMW의 모터사이클의 도면을 라이센스를 취득했다고 보시면 돼요. 뭐 한편으로는 라이센스를 정식으로 구매했다 혹은 전쟁 통해 이 도면을 입수했다 뭐 이런 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확한 거는 뭐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어쨌거나 BMW에서 정식으로 좀 명확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라이센스 저작권을 R&D에 대한 저작권을 100% 주장하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 거다 하고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BMW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직접 만든 그런 R&D이다 보니까 계속 개선되고 해왔지만 이 우랄 바이크는 엔진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올드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요즘 리스토어나 그 레트로 스타일이 굉장히 열풍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랄 바이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시대의 흐름을 탔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수요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레트로 스타일이라고 해서 아예 레트로 스타일이지만 전자장비는 완전히 갖춘 사실은 레트로 스타일인 거지 레트로 그러니까 옛날에 바이크의 리스토어의 개념이 아닌 최신형 바이크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 바이크야말로 진짜 옛날 그대로의 방식 잘 맞는다기보다 하나의 그 고집 하나의 색깔을 끝까지 고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바이크와 전혀 다른 이 바이크의 특징은 그냥 딱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R엔진 이런 거가 뭐 이게 특징은 아니고 첫째는 이런 사이드카 그리고 둘째는 이륜 구동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동차로 치면 4륜 구동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험로 주파라든지 산을 탄다든지 뭐 산을 굉장히 높은 산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산을 탄다든지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장거리 때 운전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확실히 줄어들 수 있겠죠. 이륜 구동의 구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여기 드라이브 샤프트가 회전을 하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데 이것을 자동차의 그 4륜 구동 렉스턴 스포츠나 지프 같은 스타일의 드라이브 샤프트를 걸어서 다른 바퀴로 동력 전달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1로 회전을 하게 돼요. 뭐 이쪽 바퀴가 한 바퀴 돈다면 이쪽 바퀴도 똑같이 한 바퀴 도는 그런 방식으로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륜 구동을 적용한 채로 과하게 악셀링을 한다거나 하면 이쪽 바퀴든 무게가 좀 덜 실리는 쪽에 스핀이 난다거나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직진성이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앞으로 나아가려는 힘은 있는데 조향이 이쪽 핸들 하나로 하기 때문에 조향 성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그 렉스턴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쌍용 자동차 혹은 지프 이런 스타일의 4륜 구동 방식을 보면 네 바퀴가 동시에 이렇게 굴러가다 보니까 핸들을 완전히 꺾은 다음에 앞으로 밀면 핸들을 이렇게 꺾인 상태, 앞바퀴 핸들이 꺾인 상태로 앞으로 이렇게 밀고 나가는 이런 성향을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드득 하고 앞으로 나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서 두 개의 바퀴가
힘을 앞으로 밀어주니까 조향이 굉장히 힘들게 돼요. 만약에 이 핸들이 굉장히 가볍다면, 지금 우리들이 타는 그런 차들은 파워 핸들도 있고 뭐 각종 이제 조향과 관련된 도움이 되는 전자장치나 기구적인 부분이 있지만, 이거는 단순히 오토바이고, 그리고 이 바퀴 하나로 조향에 어떤 큰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70-80년대의 방식은 아니지만 그 댐퍼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 핸들 댐퍼를 장착함으로 인해서 이륜구동으로 인해서 핸들이 뭐 조향이 힘들어지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고속이나 이런 쪽에서 핸들이 털려서 안정성을 잃는 그런 부분을 크게 도움을 주게 됩니다. 아무래도 뭐 롱텀 시승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지만, 좀 더 훨씬 더 개선된 제품이나 아니면 강한 힘을 가진 그런 댐퍼로 교환하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도 들고요. 사이드카하고 바이크하고 고정하는 방식은 이렇게 조절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주로 뭐 한 명 한 명 이렇게 타느냐, 두 명 한 명 이렇게 타느냐, 뭐 이런 비율에 따라서 이런 그 바이크와 이 그 사이드카와의 그 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간격?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장착할 수 있네요. 만약에 이게 4륜구동이라고 치면은 레트럴바, 조절식 레트럴바와 같은 효과를 줄 수 있겠습니다. 배기량은 800cc 정도 되니까 최고속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크게 드라마틱한 속력을 낼 수는 없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륜차이기 때문에 고속에서 안정성도 생각보다는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속도는 160km까지는 써 있지만 보통 80에서 100km 정도 달리면은 가장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 속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더욱더 안정적으로 다닌다면 60에서 80 정도가 가장 편안한 속도라고 유추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차는 후진이 됩니다. 타고 있으면서 직접 기어를 넣어서 후진을 넣을 수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브레이크 페달 옆에 있는 이것으로 후진을 넣고 중립을 빼는, 그러니까 우리가 1, 2, 3, 4 기어를 넣는 것처럼, 이쪽에서 기어를 넣는 것처럼 반대편에서 후진 그리고 중립을 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레바로 2륜구동, 1륜구동? 말이 좀 이상한데, 이 레바로 1륜이나 2륜으로 조정할 수 있겠습니다. 방식은 너무... 일단은 어차피 베이스가 BMW R엔진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크게 개선이 된다거나 뭐 변화가 있다거나 그럴 순 없지만, 우랄바이크에 대한 그런 특징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사실은 BMW의 그 70-80년대의 BMW를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복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실은 그거를 수입해서 부품을 구해서 만들어서 하기보다는 우랄바이크를 사서 차라리 이 사이드카를 떼버리고 이 한참만 운용하셔도 충분히 BMW의 70-80년대 그 기분을 느낄 수 있으면서, 그러니까 리스토어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손실이나 이런 것들을 이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함으로 인해서 손실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도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심지어 브레이크나 이런 것들도 이거는 어디 제품인지 모르겠는데 HB라고 써있고요. 전륜 같은 경우는 브렘보 브레이크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리스토어보다는 이 바이크로 어느 정도 커스텀을 해서 레트로의 그 기분을 느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구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옵션이고 어디서부터가 순정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보면은 거의 풀옵션으로 다 장착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 야삽도 달려있고, 혹시라도 험로에 빠졌을 때 탈출할 수 있는 야삽도 달려있고, 펑크 났을 때 교체할 수 있는 이 타이어도 달려있고, 그 다음에 짐을 많이 할 수 있는 러기지 랙도 후면, 그 다음에 측면, 그리고 저쪽에 있는 바이크 본체에 있는 것, 그리고 전방에 있는 러기지 랙까지 짐은 엄청나게 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호루라고 하잖아요. 이 커버도 오픈카에 사용하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질기고 단단합니다. 박음질이나 이런 상태를 봐도 오픈카처럼 이렇게 꾸역꾸역 접히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고
훨씬 더 관리가 수월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가금줄이 중간에 없고 한 판의 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음새도 조금은 뭐 허술해 보이긴 하지만 가장 심플한 이런 클립 방식으로 연결할 수 있게끔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요즘 스쿠터에 많이 달려있는 사이드 브레이크도 있고, 그리고 헤드라이트에 이렇게 계기판이 달려있고 이런 것도 레트로한, 그러니까 로얄 엔필드라든지 예전에 그 클래식한 바이크들에서 많이 사용했던 그런 방식을 그대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왜 헤드라이트 옆에 이렇게 계기판이 달려있냐면 헤드라이트 쪽에는 전기가 어쩔 수 없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기 뭉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쪽에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다 몰아넣다 보니까 배선을 최대한 짧게 하고, 그리고 뭐 이런 케이스 하우징도 별도로 어렵게 만들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헤드라이트에 전자장치나 뭐 이런 계기판 같은 게 몰려 있다는 거, 이건 이제 레트로한 바이크들의 특징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우랄바이크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렸는데, 뭐든지 자기 색깔에 맞게, 그 다음에 자기 그 바이크 라이프의 특성에 맞게 알맞은 바이크를 선택해서 생활하신다면 충분히 즐거운 바이크 라이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뭐 이륜차의 혜택이라고 할까? 민첩한 그런 것들을 기대하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 우랄바이크의 색깔만큼은 어느 바이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Check it out!